뉴케이스 비석투표 VAP 종업투표 종업이 먹방멸치 은혁 은혁이가 먹방 왜 이렇게 단계 몇 번 말을 해야 될만 나와 명칭 멸치라고 불리는 많은 몸매의 소유자 은혁 하지만 몸에 비해 먹는 양은 어마어마하다 콘서트 중에도 과자 먹기 신공 다양한 한식 홍보대사로 참석해서 한 끼 때우는 은혜야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? 방송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은혁의 먹방 먹는 거야? 아, 근데 진짜 저렇게 먹어도 은혁의 먹방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과자를 좋아하네 한 입에 다 먹는 거야 한 번씩 이제 뭐 시킬래요 하면은 가면은 예성 씨는 안 시켜요 그럼 아니 형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먹긴 먹을 건데 나 안 시키고 너네 시켜 너네 시킨 거 하나씩만 먹을게 이런 거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. 아,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식탐이 너무 심해요. 자기 먹는 거 뺏어 먹으면요 안 먹는다고. 함께 있어도 절대로 타인과 자신의 음식을 공유하지 않는 은혁의 철칙. 누군가와 함께 먹는 먹방은 절대 불가능. 고구마 스틱 이런 거는 은혁의 음식을 함부로 탐하면 방송 중이라도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. 저는 약간 카스테라 이런 거 제가 아무것도 안 들어. 애기 입맛. 계란 과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엄청 좋아하죠. 오늘도 계란 과자 먹다 잠든 거예요. 달짝지근한 거. 편식심한 애기 입맛의 소유자 은혁. 은혁의 먹방을 구경하기 위해선 달달한 음식이 꼭 필요하다. 얘가 좀 애기여구나 애기여. 까다로운 먹방놀 은혁 여기.